샘표입니다. 네, 샘표. 그렇죠. 샘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오늘 샘표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아, 스탑. 요거는 뭐 어떻게 뭐 미니 스탑인가요? 아니면은 빅 스탑인가요? 일단 홀딩하는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아, 홀딩하는 스탑. 하긴 지금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91%나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사실 뭐 이렇게 91%가 올라갔더라도 이제 뭐 성장세가 당연히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 100%인지 200%인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정 루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샘표 저는 좀 의견 좀 다르게 해서 미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의견이 다르네요. 요즘에 의견이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좋고요.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누가 승자로 또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나래 루키부터 이번에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샘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이제 무역 합의의 기대감이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순조롭게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샘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 피난처가 될 주식들의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두부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이런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대두 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49.38% 정도 가지고 있고요. 샘표 식품이 간장이나 식용유도 대두가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 가격 하락의 수혜가 기대감으로 좀 거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리서치 법인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중국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행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두 가격이 급락을 좀 하게 됐고요. 이런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세를 올린 대신에 아예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이제 미국산 대두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 수요가 좀 급감하면서 대두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국내 대두 기업의 원가 절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마이크로 발효 관광즙을 좀 논증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 배나 수세미즙 3종을 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표 같은 경우에는 10일 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단기 과열 종목에 좀 지정이 됐어요. 지난달 26일에는 이제 종가가 39,200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좀 제한하면 국제 대두 가격이 좀 하락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빠르게 조치를 내놓거나 아니면 과거의 대두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두 관련 종목들 이슈의 단기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현재 매수가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그에 반면에서 유정 루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만 첨언을 좀 드리면서 다른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두고 분열된 중국 정치권 내에서 류허 부총리가 무역 합의 관련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도록 돕는 그런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추가 관세를 압박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한 가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류허 부총리를 비롯해서 중국 개혁 지지파들이 관세 같은 외부 압박을 통해서라도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가 관세를 좀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류허 부총리가 방미를 하게 되고 협상
협상의 결과가 이것과 관련 없이 좀 나름 좋게 나오게 된다면 좀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죠. 트럼프가 예전에도 이런 좀 비슷한 어쨌든 중국 관련된 그런 압박 조치에서 좀 한번 번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이번에도 관세를 대중 관세를 좀 번복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당한 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중 무역 협정의 피난처가 될 주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의 하나로 이제 대두 관련된 업체죠. 샘표 그리고 풀무원 이런 신성홀딩스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게 되고 있고 샘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회사 샘표 식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좀 어떠한 추가적인 실적 관련된 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하게 되면 중국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미국산 대두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미국산 수입이 조금 줄어가 급락하게 되고 이에 관해서는 좀 대두 가격이 중국에서는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고 대두 가격이 급락했고 또 이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도 비슷한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적으로는 실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대두 선물 시세가 지난 13일 현지 시간 13일 27.2kg 이게 부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7.91달러를 기록하면서 10년 5개월 내에 최저가를 기록했던 것만큼 지금 관세 하나로 대두 가격이 좀 출렁이고 있는 그런 추세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고를 외친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화 조치를 생각보다 빨리 내놓을 수도 있고 그냥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화 조치를 빨리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대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대두 관련 종목들의 이슈가 그 길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니스탑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는 어쨌든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슈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시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좀 미니스탑을 드렸고요. 또 오늘장은 53,7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빠르게 61,000원 정도로만 잡아주시고 이때 하면 과감하게 이때 목표가 도달하시면 과감하게 좀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53,000원까지만 바라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지금 현재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좀 줄여서 조금만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해드립니다.